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 터미널 논란이 신공항 위치 변경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과의 협의가 불발되면 군이 단독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는데 2030년 개항도 가능하도록 실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위치를 군위군 우범연으로 바꿀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밝힌 신공항 비상계획입니다. 우범연의 경우 철도와 도로 등의 건설비가 현재 예정지보다 2조 원가량 절감되고 안개일 수도 10분의 1에 불과해 신공항 조성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플랜대로 하더라도 2030년 개항은 지연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홍 시장은 애초 의성군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상계획 실행 결정 시한을 이달 말로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후보지 신청을 받지 않고 대구시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군부대 이전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TK신공항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에 걸려보는데.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신공항 위치 변경과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확산하면서 지역 역점 사업들이 점점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